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제가 좋아하는 래퍼 CL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척은 CL의 앨범 알파의 수록곡이죠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 저는 이 곡의 어떤 드럼 소스나 이 랩에 있어서의 스킬 같은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잘 살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끔씩 듣는 곡인데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. 하, 뮤직비디오 죽이더라고요. 옛날에 헬로 미 같은 이제 뮤직비디오의 컨셉처럼 약간 퍼포먼스 스타일의 비디오처럼 만들어졌더라고요. 워낙 CL이 그런 스타일의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화제를 많이 낳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제가 척이라는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랩 스킬에 약간의 변화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전 좋다는 겁니다. YG 출신 래퍼들의 랩을 들어보면 은근히 그 랩 스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. 같은 회사에서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나온 랩들이다 보니까. 근데 척이라는 곡에서 CL의 랩 스킬은 기존의 YG를 통해서 이제 CL이 이렇게 만들어진 랩 스킬보다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단단해진 랩 스킬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 곡을 좀 좋아를 하는 겁니다. 제가 그렇다고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래퍼들의 랩 스타일에 뭔가 실증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래퍼가 랩 스킬을 보여줄 수 있으면 뭔가 다양한 거 보여주는 게 멋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 CL의 첫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야, 이 곡은 힙합이에요.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. 오, 야, 죽인다. 오. 이 비트 댐핑이라고 그러죠. 베이스 음 있죠. 와, 이게 그냥 이 곡의 매력이에요. 오. 저는 한국에서 진짜 좋아하는 여성 래퍼는 확실히 딱 CL하고 제시로 많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 같아. 그에 뭐 저는 뭐 애쉬비라든가 미라니, 씬스 이런 래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카리스마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냥 압도할 수 있는 래퍼로 딱 꼽으면 CL과 제스야. 오. 아, 존나 힙합이다. 오. 아, 근데 안무가 굉장히 격렬하기 때문에 그냥 이 곡의 바이브랑 너무 잘 맞는 거야.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 래퍼의 아웃핏이나 댄서들의 아웃핏 보고 옛날에 그 생각 많이 했어. 예전에 21 때 이제 CL도 그렇고 아디다스의 스폰서십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입고 막 퍼포먼스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때 되게 멋있었거든요. 사실 아디다스 그 삼성 트레이닝 셋업이 굉장히 좀 노멀한 느낌인데 와, CL이 입고 나와서 퍼포먼스 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그냥. 아, 여기가 되게 넌 너무 멋있더라고. 아하. 아, 이거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왜 CL이 막 앨범 보면 막 스펙트럼은 넓혀가지고 뭐 다양한 음악들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은
제가 생각하는 CL의 음악적인 근간은 힙합이에요. 그냥 CL은 제가 봤을 때 힙합을 만들었을 때 그냥 사람이 되게 멋있는 거야. 그래서 되게 저 같은 힙합 팬들한테는 CL이 이런 곡을 만들었을 때 그래 바로 이거였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아 여기에요 이 장면 되게 그 이제 한국식의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스톱 보여주는 게 난 진짜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. 코리안 스타일의 갬블링이죠. 어허 아 죽인다. 제가 생각하는 코리안의 피메일 탑 래퍼는 CL도 분명히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. 와 진짜 이 퍼포먼스 보면 아 미쳤어. 솔직히 요즘에 여자 래퍼들 보면 막 니키 미나즈나 카리비 스타일의 어떤 오마주를 받아서 나온 음악들이 많은데 난 CL은 그런 거에 섞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. 오, 씨. 아, 뮤직비디오 죽인다. 옛날에 헬로비 퍼포먼스 비디오 보는 그때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헬로비라든가, 뭐, The Baddest Female이라든가 그런 뮤직비디오나 그 컨셉들 너무 좋아하는데, CL은 딱 그 느낌이 있어요. The Baddest Female이라는 그 자신의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려.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나는 내 자신을 약간 뭐 아메리칸 배러스라고 예를 들면 생각하면 그런 느낌으로 막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근데 CL은 The Baddest Female이라는 느낌이 제일 잘 어울리는 래퍼예요. 오히려 솔로로 나오니까 랩 스킬도 더 좋아졌고 퍼포먼스도 더 멋있어요. 사실 CL의 어떤 솔로곡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곡들이 진짜 많아요. 물론 21이라는 되게 큰 그 이름 앞에서 좀 묻혀진 느낌이 있는데 저는 솔로곡들도 반드시 좀 재조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요즘에 여러분 저도 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습니다만 코첼라 이슈로 21이 이제 리유니언 하냐고 막 굉장히 지금 좀 분위기가 뜨거운 상태인데다가 저는 이런 CL의 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더 기대감이 많이 들어요. 21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라는 거. 21이 재결성을 해서 돌아오는 날은 아마 세상이 뒤집혀 있을 거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는 극찬도 하고 싶지 않아. 그냥 딱 한마디 표현하고 싶어. 이건 그냥 힙합이야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